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비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여기 발효 연구실에 이제 황정규 이사께서 만드신 겁니다. 저도 요거 사용하라고 이제 몇 개 저한테 이제 주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제 비누, 수제 비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다 나와 있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비누, 이게 그냥 비누가 아니고 발효 비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를 해서 만드는 건데, 뭘 이제 발효했느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료를 만약에 이제 살구 발효 비누를 만들고 싶으면, 살구를 발효해가지고, 이제 수제 비누 만드는 방법으로 이런 만들면 되는 거고, 하여간 뭐 쌀 비누를 만들고 싶으면 쌀 비누를 만드시면 이제 됩니다. 근데 요거는 동충하초. 네, 동충하초 비누입니다. 동충하초를 발효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효 비누를 만드는 거죠. 이제 모양은 좀 없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험삼아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번데가리는 없는데 기능은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요게 이제 발효를 하는 이제 종자균입니다.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인균, 이제 유익한 인체의 균이라는 이제 요거는 좀 금액이 쌉니다. 요건 한 게 6만 원, 요거는 이제 금액이 세 배나 비싸죠. 요건 한 게 18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 물론 이제 이게 한 배 반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 이제 이것도 발효가 잘 됩니다. 잘 되고 요것도 잘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유원 플러스균, 이제 이번에 신제품이죠. 새로 나온 걸 가지고 발효를 했습니다. 하고 동충하초 하면 이제 유명하죠. 동충하초가 이제 동충, 겨울에는 이제 이렇게 꼼짝꼼짝 벌레처럼 돼 있고, 하초, 여름에는 이제 풀처럼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래 가지고 뭐 동충하초 뭐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이제 약이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들어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옛부터 이제 귀한 그런 거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요즘은 이렇게 많이 그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죠.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전복도 이제 자연산 전복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극행 거 뭐라고 그럽니까? 양식인 거는 이제 싸듯이 동충하초, 이것도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충하초, 양식한 동충하초를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비누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 수제 비누 만드는 방법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도구하고 그 재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진짜 이게 발효가 됐느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제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위상차 현미경이죠. 이제 미생물을 보려고 그러면, 이제 미생물을 보려고 그러면 이제 요게 위상차, 미생물 보는 현미경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일반 생물 현미경 가지고는 미생물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생물 현미경은 이제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 요거는 배율이 100배, 200배, 400배, 1000배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한 200배 정도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 비누를 아주 잘게 썰어 가지고 그걸 또 이제 물로 녹이는 거죠. 녹여서 요 현미경에 넣어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십시오. 미생물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여기 있는 게 요런 게 전부 다 미생물입니다. 네, 요게 보이고 여기서 지금 발효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여기 지금 다 흐르고 있는 게 여기 좀 꼼짝거리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조된 상태에서는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활동을 굉장히 느리게 하죠. 근데 수분이 이제 간다든지 물이 뭐 이렇게 몸에 그걸 한다든지 하게 되면 활성화되면서 이제 몸에 이제 이 미생물들이 몸에 이제 그 저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와, 이 미생물을 내가 뭐 얼굴 씻고 뭐 이제 머리 감고 몸 샤워하는데 이걸 사용을 하면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저희들은 여기 현미경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오만대만 현미경이 벌써 현미경 종류만 이제 요거 저거부터 해가지고 세 종류 네 종류 현미경이 있죠. 그러면 이제 현미경 중에서 모공 보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 안에 보면 이제 그 뭐 하여간 쓸데없이 뭐가 많아요. 예, 뭐 이제 뭐 기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이상한 벌레 같은 것도 여러분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뭐 귀 뒤에 이제 수분이 좀 찹찹한데 요런 데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미생물로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몸에. 근데 이제 그 미생물들이 이렇게 좋은 미생물이면 좋죠. 근데 이제 얼굴에 뭐 여드름이라든지 각질, 그 다음에 뭐 염증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미생물들이 있으면 이제 피부가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얼굴도 안 좋아지고 글찔글찔하고 이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이나, 유인균은 사람한테 좋은 유익한 인체 균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모아서 이렇게 배양을 시키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렇게 이제 좋은 균으로 이제 몸에 좋은 균으로 발효시킨 그것도 동충하초라는 그 성분이 사람한테 또 되게 좋으니까 그걸 발효시켜서 비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좋은 균,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우리 몸에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감고 머리 감을 때 이 비누로 감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세면할 때 이 비누로 그냥 세면하는 거예요. 샤워할 때 이걸로 그 때밀이 수건 같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샤워해버리면 됩니다. 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피부가 뽀송뽀송해지죠. 제가 지금 아침에 세수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뭐 저는 뭐 구루무 같은 거 동동 구루무 뭐 얼굴에 뭐 바르는 거 안 바릅니다.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받아도 제가 뭐 거의 그걸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그걸 하죠. 혹시나 뭐 저한테 선물할 일 있으면 화장품 선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제가 그 거의 화장품을 안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있죠. 저기 꼭 선물하고 싶으면 이제 요즘은 제가 와인을 무지 좋아합니다. 포도주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는 선물하면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선물은 기분이 좋은데 화장품 선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생전 사용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요 비누로 얼굴을 하면 제가 피부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좀 뺀질뺀질하니 그랬는데 뭐 별거 사용 안 하죠. 그냥 발효 비누 뭐 하나 그거 한 거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비듬도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머리를 새벽이라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머리가 좀 사실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를 하나 썼는데 이렇게 이제 평소에 모자 속으로도 좀 비듬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발효 비누로 이렇게 하니까 피부도 뺀질 화장품을 안 써도 뺀질뺀질해지고 그리고 비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저는 이 남자 피부라 그래도 뭐 근성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되게 피부가 좋은 그런 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인체 이제 피부 너희 그런 건강 피부 톤 뭐 또 피부의 뭐 매끄러움 이런 것도 사실은 미생물과 저는 많은 그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생명공학자들이 아니면 이제 그 관련 뭐 전공자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여러분들은 뭐 EM 비누 뭐 그거하고 뭐 만드는 방법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것처럼 이런 이제 좋은 미생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이제 뭐 아까 살구든 아니면 뭐 딸기든 뭐 포도든 뭐 포도를 발효시켜가지고 비누를 만들면 포도 비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딸기 발효시켜 하면 딸기 비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인삼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누를 만들면 인삼 비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요걸 발효를 시켜서 비누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십시오. 해보면 뭐 몸이 진짜 뭘
이렇게 뭘 안 발라도,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것도 한 번에 가야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최소 뭐 이제 뭘 이루려고 그러면 최소 100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냥 세수할 때 이것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100일 정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좋은 경험 이런 걸 얻게 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도 그런 또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면 제가 또 그 소재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효 동충하초 발효 비누 만드는 걸 직접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균 바글바글합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피부가 많이 좋아진다. 왜? 피부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걸 쓰든 안 쓰든 미생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피부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고 뭐 온갖 그 트러블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미생물들이 여러분 몸에 많으면 이제 피부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어떤 이제 그 저 피부 상태가 돼 있는가 눈으로 보입니다.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는 모르죠. 근데 보면 그런 게 이제 보이고 확인이 되죠. 자, 오늘 발효 비누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좀 유익한 정보가 됐다 그러면 밑에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뭐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이 많으면 뭐 좀 힘이 나고 뭐 한 개라도 더 만들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지 말고 좋아요 눌리고 그리고 또 혹시 싫으면 싫다고 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꼭 싫은 걸 표현할 필요는 없죠. 뭐 싫으면 그냥 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눌리면 됩니다. 좋으면 좋은 걸 왜 표현을 안 하십니까? 그거는 좋다고 표현을 하고 싫은 거는 웬만하면 좀 봐주십시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좀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말 많이 한다고 막 완전히 야단을 치고 저 정말로 그분 이야기 듣고 난 일주일 동안 영상 한 개도 못 만들었습니다. 아니 전부 다 공짜로 다 해주고 뭐 제가 여러분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장비만 해도 거의 저희들이 영상 장비만 억대가 넘습니다. 이제 전부 이제 고급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들을 들여가지고 새벽에 2시, 3시에 나와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공짜로 풀어주는데 말 많이 한다고 뭐 그냥 쓸데없는 말 하는 게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쁘게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